건데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여러분 다 세팅할 수 있어요. 예,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. 예,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면 되죠. 이제 한번 제가 해볼게요. 자, 1번 랩 포지션에서 이거 보면서 해야겠다. 1번 랩 포지션 하면서 자 기울이기 테크닉으로 가서요. 나는 걸치기로 끝낼래. 걸치기로 끝낼래. 그죠? 자 이번에는 자 1번 랩 포지션에서 자 레이백 테크닉 줬다가 밀키로 끝낼래. 나는 1번 랩 포지션에서 레이백 갔다가 걸치기로 끝낼래. 그죠? 더 다양하게 패턴 변화를 줄 수 있죠. 물론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패턴은 따로 있죠.